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국소설 10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심종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쑥갓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쇠락해 가는 골목시장에는 여러 가게가 있고 가게 주인들과 골목의 주민들은 저마다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채소가게 주인은 친절하고 늘 상냥하게 웃음으로 손님들을 대하여 동네 여자들 모두가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채소가게 남자에게 드러내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쑥갓, 지연이 심종숙. 시장이라고 해도 한때의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때의 비할 바가 아니었다. 시장 통길을 지나가다가 필요한 것을 사가는 동네 골목시장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골목 어귀에는 50대의 부부가 하는 세탁소가 있었다. 그 두 사람은 하얀 얼굴과 밝은 표정의 늘 행복해 보이는 분들이었다. 작은 로트로 말아 곱슬머리 파마를 한 아저씨와 키가 크고 늘씬하며 눈이 큰 이국의 아가씨 같은 아주머니는 수선하면서도 수선집 아주머니 같지 않게 곱고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 그 세탁소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시장통 골목을 약간 벗어난 곳에 그 주위에서는 꽤 큰 마트가 있었대. 아마 이 부근까지가 전성기를 사랑했을 때 시장의 모습을 짐작하게 했다. 마트 뒤에도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가던 가게가 있었던 모습이 아직은 남아있으나 그 가게는 영업하지 않았다. 마트 앞에는 몇 군데 가게가 있는데 인삼 제품점과 치킨에다 맥주를 파는 가게가 나란히 아직도 영업하고 있었다. 세탁소에서 곧장 가면 시장 골목이 이어지는데 세탁소 앞의 넓은 공터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 공터를 둘러싸고 주로 식자재를 쌓아놓고 파는 마트와 철물점이 있었다. 고장난 길에는 올라가면서 보면 페인트 칠이나 방수 공사를 맡아서 하는 가게와 벽지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가 사이좋게 붙어있다. 그 옆에 한 집을 건너서 만두 가게가 있고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가게와 잔치국수와 우동을 파는 분식점이 있었대. 몇 걸음 더 가면 위로 뻗은 길의 왼쪽에 어물선이 있고 늘 가게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생선에서 녹아내리는 얼음물이 길가에까지 어리어 있거나 추운 겨울에는 생선들이 눈을 감은 채 꽝꽝 얼어 있었대. 그때의 고등어나 방어의 등피는 쇠퇴한 이 시장처럼 빛을 잃고 있었대. 생선가게 옆에는 정육점이 있었는데 쇠로 만든 봉에 고리를 걸어두고 육중하고 붉은 고기 덩어리를 거기에다 꿰어놓고 분해하여 냉동고로 넣고 냈대. 주인 여자는 카운터에서 서성거리고 아저씨는 부지런히 칼을 들고 고기를 알맞은 크기로 부위별로 자르고 냈었대. 길의 왼쪽으로는 분식점에서 지나면 두어 세층도 다가구 주택이 자리하고 그 사이로 새로 지은 빌라가 들여다 보이는 골목이 나 있고 골목을 지나면 꽤 넓은 집인 듯 빙 둘러 담장을 길게 들이운 단독주택이 있었대. 그 집은 회백색의 담이 얼마나 높았든지 담벼락 끝에는 키가 큰 라일락 나무와 느티나무의 가지가 답답한 집안에서 탈출하듯 길가로 뻗어나와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대. 그 집을 지나면 건어물 가게가 있었는데 점도에는 김이나 오징어, 북어포를 넣은 투명 비닐봉지를 쟁여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었대.
거기에서 두어 가게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옆으로 끼고 장방형으로 지어진 2층 건물의 끝쪽 한 칸이 채소가게였대. 그 채소가게를 지나면 과일가게였는데 과일가게 앞에 과일 상자며 매대에 붉고 낮은 플라스틱 그릇에 토마토, 사과, 포도를 담아 삼천이라고 쓴 마분지 종이를 앞에 세우고 놓여 있었대. 매대의 태양을 머금은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 색색의 모양을 내고 반짝이며 가지런히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앉아 있는 모습은 위용을 부리는 장군 같아 이 쇠락한 시장을 부흥시키려 오는 어떤 새로운 세력 같았다. 그 모퉁이에 소녀에서 멈춘 듯한 아이이자 처녀인 딸을 둔 어머니가 옷 수선에서 먹고 살아가는 작은 수선집이 있었대. 그 맞은편에는 주전자 들통, 유리병, 호미, 낫, 거울 등을 파는 잡화점이 있고 수선집과 2층 양옥 건물의 아래층에 슈퍼를 하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대. 슈퍼의 간판은 1층과 2층의 중간 외벽에 옆으로 길게 달려 있었대. 서울 슈퍼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울 슈퍼라고 소자가 오래되어 떨어져 나가 버렸다. 키가 크고 얼굴 생김이 귀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키가 작고 통통하여 작은 장독 같은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늘 가게를 지키고 있었대. 수선집과 슈퍼 사이의 골목에 들어선 2층 양옥의 지하층에 정숙이 살고 있었대. 슈퍼에는 정숙의 아들 민우가 자주 군것질하러 들락거렸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민우와 몇 마디를 건네고 하나 더 끼워주곤 하였대. 삼복 더위가 지나고 이제 막 모두 숨구멍을 틀 날이 되었대. 입수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대. 아침에 두부를 사러 서울 슈퍼 옆 간판도 없이 하는 두부 가게에 들렀던 정숙은 거기 아줌마로부터 채소가게 아저씨가 자살했다고 들었대. 두부 한 모를 사는 잠깐 끝낸 말이었는데 아줌마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 소식을 들은 정숙이도 두부를 든 팔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랬을까 말이다. 그것도 음독 자살했다고 하였다. 어젯밤에 그는 무슨 독을 마셨을까. 정숙은 꼬리를 무는 의문과 짓눌리는 가슴을 안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 종종 그러므로 집에 들어왔대. 안 그래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철이 다가오는 횡댕그릉한 이 시장 골목 동네에 불운한 죽음의 소식이었대.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힘없이 앉아 있었대.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어린 아들이 엄마 나 학교 가야 해 라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대. 그리고는 어떻게 두부 된장국을 끓이고 그저께 낮에 아저씨가 준 쑥갓을 마주 넣어 밥상을 차려 아들에게 한술을 먹이고 등교시켰는지 몰랐대. 아이를 겨우 학교에 보내고 대충 상을 정리하고 정숙은 집을 나가 골목으로 내려갔으나 아저씨가 하는 채소가게 앞에 차마 가볼 수가 없었다. 겁도 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칠까도 두려웠다. 괜히 아저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잘못한 아이처럼 지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야말로 아저씨가 베풀어주신 친절에 대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채 허망하게 이 세상을 뜨게 한 것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대. 그러나 정숙의 슈퍼 에고가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대. 정숙은 이 낯선 동네에서 만난 사람 중에 그래도 아저씨의 친절로 안면을 트고 지내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했다. 지난 일이지만 정숙은 남편 몰래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남편의 괴롭힘이 심해져 가고
그것은 정숙이 견딜만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대. 아들과 함께 나왔던 날도 학교가 개강한 지 한 달 후였대. 벚꽃이 하얗게 피어 눈같이 휘날리던 봄날 정숙은 암울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갔대. 남편은 정숙과 아들이 세던 월세방을 아들의 하굣길에 뒤를 밟아서 알아내었고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대. 자신을 두고 둘만 살려고 나갔다고 전화상으로 욕을 퍼부어댔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대. 거처를 알아낸 남편은 어느 날 강제로 들어와서 정숙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며 쓰러뜨리고 달려들어 강간하듯이 남자의 욕망을 풀고는 집에서 나가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외쳐댔대. 결국 그 집에서 한 달 만에 1366에 전화하여 아들과 급히 택시를 타고 도망쳐서 몸을 숨긴 뒤부터 그 공포는 덜해졌대. 쉼터에서는 3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남편이 결국 정신병원에 가족들에 의해 입원당한 틈을 타 전에 월세방에 있었던 짐을 꺼내어 이 동네에다 얻은 집으로 옮겼대. 그러니까 정숙과 아들은 사실 피난처를 이 동네에다 구했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피하여 왔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구절을 언젠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정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3월 한 달 동안의 지독한 피로가 납덩이처럼 정숙의 의식과 신체를 마비시킬 때쯤 만난 소설 쓰는 언니는 정숙을 안정시키려 애를 썼다. 언니는 늘 괴로울 때 정숙이 만났던 사람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마치 소설을 풀어나가듯 괴로움에 쌓인 사람을 이야기로 위로해 주었다. 그때 카페에서 정숙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 고통의 컴컴한 터널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피난살이 해야 할 자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적에게서 몸을 숨길 비위를 주시는 분은 야회 일회라고 준비해 둔다는 그분에게 정숙은 매일같이 기도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발부둥 쳤다. 벚꽃은 봄바람에 흩날리고 꽃들은 활짝 피어 생명은 상대했으나 정숙은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다. 아저씨가 이 시장 골목의 가게에 들어온 것은 작년 가을 무렵이었다. 그 가게에는 방이 작은 게 하나가 달려있고 채소가게 치고는 어느 정도의 크기는 되었다. 가게 안쪽에 수도가 조그맣게 있어 미리 손질하여 팔 채소는 거기에서 다듬곤 하셨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갔지만 여러 날이 지나가서 거기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야구르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자주 가게를 채웠다. 정숙이도 거기에서 채소를 사기 시작했다. 물론 어떤 때는 아저씨가 팔다 남은 약간 시든 채소를 덤으로 더 주시기도 하셨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인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친절했던 아저씨는 늘 웃는 모습이었다. 키가 작고 약간 마른 듯한 아저씨는 나이보다도 얼굴이 젊어 보이고 여자들에게 다감하셨다. 거기에다 뜸을 뜰 줄도 알아 아주머니들이 어깨나 팔, 복부에까지 뜸을 붙이고 계신 적도 있었다. 그것도 모두 아저씨가 붙여주었다. 그만큼 아저씨에게 여자들은 몸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다. 뜸을 붙이지 않고 두 잔의 커피 믹스를 두고 한참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고통을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숙은 이럴 때 가게에 가서 감자나 양파를 살 때가 민망스러웠다. 열심히 이야기하는 여자에게나 열심히 들어주는 아저씨에게나 아저씨 가게의 이런 풍경은 이 시장 골목의 가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이 시장 골목에 어느 날 나타난 아저씨에게 많은 여자가 부추, 오이, 양파, 양배추, 파, 상추 등을 사러 아침이나 점심과 저녁 때 몰려와서 사갈 때 아저씨는 혼자서 파느라 정신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저씨 혼자서 오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자들은 적당한 수가 꾸준히 왔다. 어느 날은 늘 오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배에 뜸을 붙이고 있기도 했다. 채소를 사러 들어갔던 정숙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냈다. 아저씨는 눈치 빠르게 아주머니의 배를 흰 천으로 덮어주고는 눈짓으로 잠깐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정숙을 응대하기도 했다. 그 무렵은 아들과 둘이 사는 정숙이 지독한 우울증과 무력증에 빠져 바깥 세계와 끈듯이 하며 겨우 나가는 성당에만 다니고 있었다. 이 증상은 사람을 무겁게 하여 자꾸 땅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습성이 있었다.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분이 언짢고 별로 웃지 않았다. 그런 정숙에게 아저씨는 늘 상냥하게 웃으며 대해주었다. 작은 가게를 하면서도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집을 나오던 해 4월 중순에 나가던 학교 강의를 접게 되자 어느 날 정숙은 돈이 떨어지고 나가야 할 일은 생겨났고 끼니를 위해 반찬거리라도 사야 할 형편이 되었다. 정숙은 그때도 어렵게 아저씨에게 얼마간의 돈을 구었고 얼마 후에 갚았으나 또 빌릴 사정이 되었을 때 아저씨도 난감해했다. 아저씨는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쯤 와보라고 하여 갔더니 어렵게 얼마간의 돈이 들어왔다고 하며 기꺼이 빌려주시곤 하셨다. 종이를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에 들어앉아 책상에서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는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을 읽을 무렵이었다. 신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모든 것이 주어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였다. 단 하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기의 말을 하며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고 나군을 걸어다니고 과실들을 따먹으며 살았다. 그러나 옷을 해입힌 것은 신이었다. 이 둘이 신의 금기를 깨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눈이 열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 금단의 열매는 뱀이 가져다 준 지혜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인간은 지혜도 지니지 않은 채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았던 모양이었다. 그를 만났던 것은 정숙이 집을 나오기 두 달 전에 고향 친구와 같이 갔던 나이트에서였다. 사이키 조명이 빈 스테이지 공간을 가를듯이 내리쏘는 가운데 흰빛이 정숙의 영혼을 반쯤 갈랐을 때 키가 작은 그는 흰 셔츠를 입고 무대의 한쪽에서 같이 온 그의 친구들과 스텝을 밟고 있었대. 정숙의 영혼에 계속하여 검은 영상은 흘러가고 남편의 실성이 정숙을 괴롭히게 할 때쯤 공항에 가까운 정신적 징후가 엄습하고 있었대.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정숙은 매일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으로 지친 정신과 공포를 잊을 수가 있었대. 정숙의 그런 태도가 남편에게도 심해 보였던지 너 공공씨랑 연애하니? 라고 부러운 듯 웃으면서 말했을 정도였대. 붉고 푸른 조명은 사람을 붉게도 푸르게도 물들이며 그의 두 친구는 부끄러워했지만 정숙이 그를 쏘아보듯 쳐다보았을 때 그는 언짢은 기색이었으나 이내 표정을 풀었다. 그러나 순간 음악은 블루스곡으로 바뀌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인상이 좋은 웨이트가 정숙을 데려간 곳은 두 친구는 어디 가고 홀로 앉아있는 그의 옆자리였다. 그는 나중에 정숙의 핸드폰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었대. 그가 정숙의 집 근처까지 택시로 바래다 준 것과 헤어지며 정숙에게 키스를 원했던 것도 순전히 그 유혹이라면 유혹이었대. 나머지 아내에게 연락할 수 없으니 연락해주면 좋겠다는 그의 부탁은 바로 이 관계의 책임은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었대. 짧은 순간에 느껴지는 그의 표정에서 순백을 읽은 정숙은 그날부터 그를 마음에 두었대. 그리고는 그 뒤 친구들과 한 번 더 만났다. 두 번째 만남에서 헤어질 때 그는 정숙을 집 근처 담벼락에 세우고는 그녀의 가슴을 더듬어서 그녀는 혼이 났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진저리 치는 꼼장어가 연탄불에서 붉게 벗겨져 고통스러운 몸을 비틀며 죽어가는 순간을 두 사람은 망연히 보면서도 그걸로 소주를 마셨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연탄불의 생사를 걸려 태워지는 꼼장의 나신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걸 안주로 삼듯 삶은 고통스러운 인간을 제물로 하여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하고 정숙은 가면히 생각하였다. 운명이란 혹독하게도 연탄불에 타는 꼼장어처럼 인간을 잔인하게도 태웠다. 그런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꼼장어처럼 인간 또한 운명 앞에서 헐벗은 맨몸을 내어놓았다. 십자가상 예수가 벌거벗긴 온몸에 피 질갑하고서 두 손과 양 발목에 못으로 뚫린 채 소녀를 쏟으며 단발마의 숨을 헐떡이는 골고타였다. 그걸 앞에 두고 정숙은 그에게 어렵게 고백했다. 2주 전에 만난 남자에게 남편과 아들과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이터에서 만난 키가 작은 그가 정숙의 인생에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정숙의 삶이 사나워지기 시작할 무렵 그 역시 나중에 한 일이지만 30대 후반에 인생에서 한번 실패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있었대. 그는 어느 유명 브랜드의 옷 회사에서 회계 담당 과장을 하며 자신의 자본을 들여 그 회사 브랜드의 옷 판매장을 여동생에게 맡겨 사업도 했으나 사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일터를 잃고 하던 매장도 문을 닫았으며 그는 1억가량을 손해보았다고 했다. 먼저 겪은 그는 여유가 있었고 이제 광풍으로 들어가는 정숙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 그 자체였다. 정숙이 아들의 위기를 그에게 털어놓은 것은 힘들었지만 그가 다그치는 소리에 어렵게 꺼냈다. 그때 너 나와 그 한마디가 정숙의 머리를 가르고 집이란 타성에 젖은 그녀의 의식을 깨어부수더니 돌멩이도 하나 없이 되었다. 그러자 집이 사라진 빈 광야에 바람만 휑휑 불어서 치고 있었다. 아들이 남편의 손에 목을 졸린 것은 결혼 10년이라는 타성에 젖은 정숙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다. 남편의 손에 아들이 목을 졸리는 어미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 어디에도 물어볼 데도 없이 배운 그녀는 배움도 무력하게 삶의 골고타에서 소리 없이 부르짖고 있었대. 자존심도 배움도 지위도 거룩함도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정숙은 한없이 추락한 히말라야의 독수리처럼 정신이 멍해지고 있어 날카로운 부리는 뭉뚝해지고 갈퀴 같은 발톱은 달코다라 짐승의 살을 찍을 수가 없었대. 그런 정숙은 그에게서 얻은 씨앗을 키우지 못하여 중절수술하고는 영혼이 매일같이 피를 흘리고 있었대. 자책감과 자괴감,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린 양심과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간 아이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으로 뒤범벅이 된 채 집을 나가는 것이 싫었대. 그는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시각장애를 지닌 그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이 들어 여태껏 결혼조차도 하지 않은 채였다.
결혼과 같은 책임은 무거워서 질 수 없다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그는 그를 만나고 일로 헤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정숙을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그에 대한 용서란 말은 멀리 있고 죄녀의 모습을 안으로 지니며 겉은 40대 초반의 얼굴을 한 정숙은 희디힌 긴 드레스를 입고서는 종이를 집에서 어슬렁거렸다. 내면의 어둠을 희게하고 싶었던 걸까. 그 무렵 정숙은 흰옷을 즐겨 입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었다. 어린 시절 남동생이 죽은 후 그 슬픔과 상처 때문에 흰색을 꺼렸던 정숙은 어느새 흰색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아들의 아빠와도 정리가 안 된 채 별거하던 중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와 정숙은 하나가 되었고 그 후 덜컥 아이가 들어서 버렸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될 자격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 불행히도 와서 수술대에서 천국으로 가야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에 올라간 그 순결한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며 속죄하면 아이가 천국에서 놀고 있는지 마음이 나아지곤 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 남자는 가족을 위해 땅을 갈아붙여 먹여야 했고 여자는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아야 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성경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면 정숙은 시장통을 나가 가게에 이것저것을 둘러보며 머리를 식히거나 저녁 장거리를 찾았대. 그날도 그런 날의 하나였대. 아저씨의 가게에 다다르자 아저씨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대. 어, 왔어?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여기서 한 술 떠. 아니요, 먹었어요. 그럼 커피나 줄까? 예. 그날 정숙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 아저씨한테 내비치었대. 정숙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저씨는 정숙에게 아들과 잘 살라고 격려해 주었대. 그날은 아저씨가 사둔 강냉이 한 봉지를 아들의 간식거리로 먹으라고 주셨대. 그 후로 성당에 다녀오다가 아들과 잠깐 아저씨의 가게에 들러 쥐나물이나 오이를 사오기도 하였대. 키가 자그마하고 마른 편인데다 약간 가무잡잡한 얼굴의 아저씨는 늘 맑고 깨끗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대. 정숙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가곤 했지만 먼저 보낸 아이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대. 그 이야기까지는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대. 아저씨가 알면 왠지 안 될 것 같았대. 그리고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마저 해야 할 이유도 딱히 없었대. 아니면 채소 등속이 잘리거나 뿌리가 뽑힌 채 여기저기 다발에 묶여 가게의 시멘트 바닥에 놓이거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2,000원짜리 고구마나 감자가 뒹구는 가게의 풍경에서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았을지도 몰랐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여자들이나 정숙의 사연이 여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봐 두려웠기에 물론 아저씨가 정숙의 내밀한 죄악을 남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예감으로 알지만 정숙 역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었다. 다만 혼자서 그 가여운 죽음을 매일 뜨끔하게 아픈 가슴을 스스로 만져가며 아이를 위로하고 자신을 위로할 뿐이었다. 수술대와 그에게 수술 동의를 구하는 여자 의사가 하는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만이 정숙의 의식에서 맴돌았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밀려드는 노란 색채는 눈뜨기 이전의 풍경이었고 그때는 정숙도 어딘가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같았다. 마치 누르고 무거우면서 깊은 물의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꿈을 꾼 것처럼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났다고 환자를 안심시키는 간호사의 밝으면서도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뿐이었대. 현기증을 느끼며 수술실을 나올 때 바깥에서 기다리던 그가 정수걸 부축하여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대.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두세 번 하고는 몸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며칠간을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과 미역국을 먹으며 몸을 추슬렸던 정숙은 다 사업자득이라고 자신에게 냉정하게 되뇌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었다. 물론 정숙도 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서 기를 수 없었다. 40대 초반의 오랜만의 임신이라 반갑고 기쁨도 잠시, 남편과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가 아이를 부담스러워했다. 키울 자신도 없고 정숙이 이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도 며칠 동안은 정숙은 철없게도 오랜만의 임신이라고 반가워했었다. 남편은 정숙의 나이 32살에 초다들을 낳고는 늘 콘돔을 했다. 아이를 더 낳지 말자고 했다. 키우기 힘들고 자신이 키울 자신이 없다고 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일자리가 없었던 남편을 만난 정숙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아프고 무능한 남편으로 인해 출산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했던 정숙이었다. 물론 정숙도 몸의 조건이 좋지는 못했다. 처다들도 자연분만 할 수 없을 정도로 골반 협착으로 제왕절개를 해야만 했다. 그것도 정숙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처다들을 낳을 때도 남편의 지병이 재발하여 정신이 없었고 정신과 약을 먹고 겨우 잠든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와 정숙은 남편 몰래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12시간의 산동 끝에 제왕절개를 하여 낳았을 때 마취에서 깨어나자 누구누구씨 아들입니다 라는 간호사의 밝고 높은 음성을 귀로 들으며 살았구나 했었다. 동네에서 시끄럽게 소리가 난 것은 아저씨에게 찾아온 어떤 여자 때문이었다. 이 여자는 나이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로 얼굴도 그렇거니와 몸은 뚱뚱하였다. 머리는 파마기가 풀려 부스스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길쭉한 양동이 같은 것을 머리에 이고 비척비척 시장 동골목을 들어왔으는 아저씨네 가게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때 마침 아저씨는 야구르트 아줌마와 늘 단골인 아줌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머리에 인 걸 거칠게 내려놓더니 허구한 날 여자들 끌어모아 무슨 짓이냐며 거칠게 아저씨에게 쏘아붙인 모양이었다. 함께 앉아있던 여자들은 영문을 몰라 다들 가게에서 나가서는 흩어지고 당황한 아저씨는 무서운 얼굴이 되어 왜 손님들한테 소리치느냐고 대들었던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이것저것으로 소리를 내고 바닥에 놓여있던 채소들도 흩으며 한바탕 난리를 친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저씨와 그 여자가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했다. 물론 그 여자는 가끔 부스스한 무리에다 뚱뚱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힘없이 아저씨네 가게를 찾아오곤 했다고 한다. 그래도 어느 날은 분홍색 바탕에 꽃무양이 든 카디건에 니트 치마를 받쳐 입고 그럴싸한 까만 백을 들고 나타났을 때는 새 여자가 또 생기셨나라고 모두 생각했던 모양이었으나 바로 그 여자가 그 여자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자가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간 날 아저씨는 독을 마셨다고 했다. 모두 왜 아저씨가 독을 마셔야 했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워했다. 알고 보니 원래 그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다고 했다. 어디를 봐도 아저씨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자에게는 아저씨가 전부였던 셈이었다. 아무도 믿기 어려운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사람 좋은 아저씨의 얼굴과 그 여자의 전부였던 아저씨를 상상해 보았다. 둘이 사귀는 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여자는 낯선 동네에 아저씨를 홀로 최소상수로 만들어 피신시켜두고 남편 몰래 가끔 이 동네를 찾아와 아저씨를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늘 와서 보면 아저씨네 가게에 여자들이 네댓 명이 아저씨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 여자의 질투심에 불을 댕긴 모양이었다. 아저씨네 가게에서 조금 내려온 맞은편에는 과일 가게가 있었다. 늘 빛이 좋고 꽤 굵고 단단해 보이는 과일을 점두에다 가득 올려놓아 울긋불긋하고 싱싱한 과일이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집이었대. 한 번은 이 집 주인 여자가 하루의 판돈을 꺼내어 전등 불빛 아래서 세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에 의지하여 돈으로 행복해한다고 하였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는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었었지만 시집을 가시 않은 채 이 시장 골목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하며 혼자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는 어떤 날은 말끔하게 입고 값이 나가는 백을 메고 구두를 신고 제법 돈을 준 듯한 옷을 입고는 어딘가로 다녀오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방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였다. 정작 아저씨의 애인인 유부녀는 그 많이 찾아오는 여자들보다 더 이 과일 가게 집 여자에게 남모를 질투의 불길을 지폈다고 한다. 과일 가게 집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과일 팔아 번 돈이 꽤 되어 과일 가게 건물은 물론 어딘가에 아파트도 사놓았다는 풍문이 들려오고는 했었다. 아저씨의 연인은 이 여자가 아저씨를 유혹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사실 아저씨와 이 여자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채소 가게를 하는 아저씨는 가끔 과일이 먹고 싶을 때 이 여자의 가게에서 과일을 사왔고 이 여자도 창끌이 채소를 사기 위해 아저씨 가게나 다른 채소 가게를 찾곤 했었다. 엉뚱하게도 과일 가게 집 여자에게 질투심을 가지다가 그것이 끌어올라 아저씨에게 화풀이한 아저씨의 연인은 그야말로 질투의 폭발에서 아저씨에게 결별을 말한 모양이었다. 아저씨는 그 여자의 어디가 좋아 정부 노릇을 한지는 몰라도 남녀간의 일이라 아무도 짐작이 되지 않았다. 다만 여자가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서도 아저씨를 놓지 못했던 것처럼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식이 없었던 아저씨가 의지할 대라고는 그 여자의 품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짐작할 뿐이었대. 가진 것도 없고 어딘가 아픔을 간직하며 고요하게 지냈던 아저씨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에게 특히 가게를 자주 찾아왔던 여자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난동을 부리던 여자가 가고 아저씨는 가게에 달린 작은 방에서 독약을 마시고 괴로웠던지 문지방을 나오다가 거기에 걸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다만 아저씨의 옆에는 정이야 나는 널 사랑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라고 반듯한 필자의 유서인 듯 마지막 메모인 듯한 종이가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죽음으로써 본인의 결백을 여자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었을까. 메모는 그것을 말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관계의 한계가 아저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사람들은 아저씨의 가족이나 만나온 여자의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경찰이 왔어도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행렬로 취급되어 시신을 처리했던 모양이었다.
다만 늘 아저씨의 가게에 들락날락했던 여자들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고 한다. 앞집 과일 가게 여자는 얼굴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모습이 마치 멜로 영화에 나온 여주인공처럼 이 시장 골목에서 처음으로 대하는 그녀의 낯선 모습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숙은 가만히 아저씨의 낮은 음성을 귓가로 듣고 있었대. 언젠가 쑥갓 두 단을 주며 이거 팔다 남은 건데 민우 엄마 이걸 가져다가 꽃병에 꽂아두면 꽃망울 징근 필지도 몰라. 꽃이 피면 노란 꽃이 핀대. 향기롭대. 꽃망울이 없는 것은 대구탕이나 동태탕 끓일 때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향내가 나. 푸르고 맛나는 찌개가 될 거야. 내용물을 다 쓴 토마토 소스병에다 물을 채우고 망울진 쑥갓을 며칠 넣어두었더니 아저씨 말대로 노란 꽃이 소담하게 피었대. 반지하의 어두컴컴하고 작은 거실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 향내 또한 은은하여 쾌쾌한 실내를 향기로 채워주었대. 그럴 때마다 정숙은 아저씨의 친절을 고마워했었대. 그러나 정작 아저씨는 그렇게 남은 인생에 노랗게 꽃을 피워주고 푸르게 향내를 피워주다가 인생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 시장 골목통을 떠나갔다. 꽃이 되지 못한 아저씨가 팔던 야채들처럼 진하게 풍기는 쑥갓 냄새처럼 늘 아저씨가 뜨는 쑥뜸처럼 양내를 진동하게 하면서 죄가 많은 거리에 은은하게 풍기는 쑥갓의 향내는 초가을의 쓸쓸한 거리를 메웠다. 쑥갓은 채소 구실을 못했더라도 한 송이 꽃을 피워 이 낡고 쇠퇴한 골목시장에 인간의 이야기처럼 다시 피어올랐다. 쑥갓이 채소 구실을 지나 꽃이 되었듯 모든 게 바뀌어 갔다.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이 시장통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찍기 위해 일주일간은 번잡했다. 눈이 내리는 날을 연출한 나이가 든 박근영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로 잠바대기에다 물이 날린 허름한 바지를 입고 털로 만든 귀마개를 쓰고 낡은 자전거를 끌며 골목을 걸어 나왔고 강냉이를 튀기는 뻥튀기의 요란한 소리도 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퇴색한 이 골목시장도 텔레비전에 출연하더니 그 후에는 여기저기 새 가게가 얼굴을 내밀고 쇠락한 가게도 다시 고쳐 말쑥한 차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모든 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달라졌다. 그러나 정숙과 아저씨의 사연은 영원히 브라운관에 비칠 수 없이 박근영은 어려운 시절의 아버지를 연기했다. 이 골목시장의 겨울 눈이 내리는 풍경은 자꾸만 모든 사연을 지워갔다. 끝까지 사랑을 안고 갔던 아저씨의 가슴만 붉은 홍시처럼 감나무 가지에 슬프게 매달려 있었다.